자, 오늘은 yesterday 지난 시간에 녹화만 하고 올리지 못했었던 술병이 났었었나 봐. 예, 술병으로 뭐 돌렸던 영상을 제가 조금 더 참여를 하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 그 영상 보시죠. 한국 팝송 yesterday 비틀즈의 노래 텐데 오늘은 특별 손님들 모셔봤습니다. 자, 경희와 지니의 Yesterday. 아, 이거 진짜 너 예상 못한 반응인데. 자, 오늘 그 Yesterday 그 뜻이 뭐죠? Yesterday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었죠. Yesterday 뜻이 뭐죠? 그럼 예, 어제죠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던 진행자에게 광대뼈 쥐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스토브 네. Yesterday가 뭐죠? 네. 뜻이? 네. 네, 내일이라는 진지한 궁서체였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농담기 하나도 없었어요. 내일, yesterday, 내일, 내일이잖아. 그랬습니다. 예상 못한 발언인데. 자, 오늘 그 yesterday 그 뜻이 뭐죠? yesterday가? 자, 우리 스토브 네. yesterday가 뭐죠? 네. 뜻이? 네. 잠깐만, 너무 진지해서 yesterday, 내일. 자, 어제죠, 어저께. 예. 자, 그래서 한글로 부르면 yesterday 어떻게 불러야 되죠? 어저께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어떻게요? 시작. 어저께. 예. 어저께입니다. 정신 예스터데이. 나빠요. 예. 맛이 안 나네. 자,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근데 이걸 발음을 하면 seem so far away 이렇게 끊지 않고요. seemed so far away인데 far away 이렇게 발음 납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제가 했어요. 자,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원래는 far away인데 발음하면 far away 이렇게 들립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이렇게. Now it looks as though they are here to stay. 이건데, 이거 우리 노래방 가서 부르려면 Now it looks as though 이러면서 포기하잖아요. 이때 포기한다고. 그래서 우린 한글로 써봤어요. Now it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 예,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견되죠. 제가 to stay인데 급히 만드느라 그날 갑자기 방청 모드로 기획이 바뀌어가지고 here to stay로 바꿨습니다. here to stay인데 머무를 곳 이건데 here to stay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here to stay로 들어주시면 thanks very much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Yesterday는 내일이란 뜻이니까. 오, 아까는 못 읽더니 지금 한글로 읽으니까 너무 잘 읽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거를 이제 정신이 자, 이거를 이제 영어를 자, 우리가 이거를 읽는 척하면서 이걸 읽어주자고요. 제가 컨디션 굉장히 좋았고 안 졸려 보였던 친구가 영어 들린지 3분여 만에 잠이 든 친구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자, 읽기 제가 이렇게 갈 텐데 밑에 읽어요. 자, 시작. Now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ay. Stay here to stay. 예, 정정보도 나가고 있죠. 영어 너무 잘 읽는다. 완벽해. 자, 여기 또 밑에 읽어요.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여기서 이제 오버미인데 제가 역시 그 원곡을 들어보니까 예, over me 이거를 강조해서 over me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over me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예, 다시 한번. There's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 여기서 came인데 come의 과거형이죠. 근데 came인데 여기 노래로 하다 보면 Oh, yesterday came suddenly. 이게 이제 came suddenly를 들린다는 거 넘어가 주시고요.
자, 시작.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정직한 분들은 she would not say 이러는데, 그럼 빠른 한국 사람들은 빰 때려요. 그러니까 she would not say가 아니라 she wouldn't say. 다시 한번 시작. She wouldn't say. 여기에 say가 있다는 것도 아마 앞에 stay를 say로 했던 그 pain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to stay였다는 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예, 숨이 가빠지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 한 놈은 자고 있죠. 한 여성분은 yesterday, 내일 맞잖아요. 내일이란 뜻인걸요. 미래지향적인 노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이탈의 주역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분이 있죠.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자, 여기서 이게 러버가 뭡니까? 네, love was에서 스를 발음하라고, love was such, 이거를 love was such라고 하는, 이런 건 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줄여놓으면 이게 이제 취지가, 영어를 잘 빠르게 읽지 못하는 분들이 팝송을 누리고 즐기고 싶을 때 이렇게 한글로다가 좀 써놓고 써제껴서 좀 읽고 먹고 씹고 듣고 맛보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밑에 한글 러그 사자성어로 이 love was such on,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하나씩 해놓구나.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갑니다.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자, 여기서도 now I need on데요. 나와라, 너 나와, 이런 것처럼 써 있는 걸 보시는데, now I need a place, 나와 맞잖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여기서 had to go,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녹화가 끝나고 고스도 붙였습니다. 정말로 막 to go, on go. 예. 여기서 이게 미래를 암시하는 걸 이거 뭐라 그러죠? 복선이라고 하죠. 예, 복선이 깔린 지점, 예, 이 부분입니다. 복선이 깔렸던 부분을 다시 들어보실까요? Why not had to go? 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데 웃기지도 않고 이걸 다시 하는 데가 한심하고 씁쓸한데, 씁쓸한 맛을 가끔 즐기고 싶을 땐 아메리카노 설탕 넣지 말고. Why? 자, 고스톱 칠 때 원고 다음.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한 번 더. 아. 자, 멘트가 막힐 땐 한 번 더 이렇게 가는데 넘어갈게요. 어머, 어머, 여기.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자, 여기서 그냥 시옷 받침 하시지 왜 디귿 받침을 넣으셨나요 하는데, 굳이 뒤에 가서 발음을 할 땐 드로 끝냈다라는 어떤 그 조금같이 며느리의 작은 어떤 조그만 글씨로 써 놓은 작은 정성, 이런 걸로 좀 봐주세요. 하이트 시옷 받침하면 하이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발음이라고 하이드 어웨이 이렇게 써줬습니다. Oh, I believe in yesterday. 놀랍죠? 이거 영어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브라보. 야. 저도 반성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영어 이렇게 잘 읽는 걸 몰랐어. 완벽하게 읽어. 자, 이번에 완창 들어갑니다. 자, 영어로만 갈 거예요. 자, 음은 다 알죠? 네. 준비되셨죠? 네. Are you ready? Go! 오줌, go? Go! 오줌. 오케이, 갑니다. 시작!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어제 내 모든 트러블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런 걸까? 나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 거야. 이 yesterday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불러 제끼고 듣고 하면서도 가사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불렀구나. 그런 거지 뭐. 이게 가사를 부르면서도 거의 허밍이었던 거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은 내용을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기로 해. 나의 루세스도 데 힐 투 스테이. 네, 투 스테이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해 드립니다. 자, now it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 현 지금 봐봐. 응? It looks 보인다. 뭐처럼 as though they are here to stay.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여기 이렇게 몰래 잠깐만 일단 진행 가보자. 어쨌든 여기 머물 것처럼 보인다.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요거는 나 확실히 안다. 이건 suddenly, sudden attack. 예, 전방수류탄. 거절한다. 예, 뭐 이런 거 이제 갑작스레. 요것도 그 yesterday가 무슨 뜻이냐? 내일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인 노래잖아. 했던 분께 여쭤봤다면 suddenly 느리게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할게요.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어쨌든 이게 이제 yesterday 과거잖아요. 그래서 yesterday는 일단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사람들이 두 가지죠. 후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놓아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배울 점이 있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비틀즈 최초죠. 그 원 멤버 한 명이 작곡하고 기타 연주하고 노래를 맡아서 완성했던 거 여러분 아셨나요? 저도 지금 검색해보고 알았답니다. 우린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 뭐 타테설이 나누기도 했다라는데 현악 사중주를 삽입 삽입 insert 삽입해서 음반 작업이 어려워지기도 했다는데 중요한 건 나 찾아보면 내년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요거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어떤 노래에 대한 뒷얘기들 앞얘기들 중간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sterday 엊그제 아야 어저께 이러면 안 되고요. 예전이죠. 예전 예전에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내 모든 트러블 여기서 이제 그 피부 트러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 피부과 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내적으로 가야 돼요. 그 내 어떤 괴로움 고통 이런 거죠. 내 모든 고통들 멀리 사라진 줄 사라졌었어. Far away 멀리 사라졌어. 근데 now가 나왔잖아요. 이거 왜 뒤를 가고 그러니 어쨌든 이제 검색한 걸로 그냥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 내 모든 고통들이 멀리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렇구나. 역시 영어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 아까 All my troubles seem so 여기 있잖아요. 여기 All my trouble 이게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나 지금 보니까 이것들 이 all my troubles 이것들이 내 모든 고통들이 뭐뭐처럼 보인다.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통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이대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I believe in yesterday.
뭐지? 그래. I believe, 믿었다 이거지. In yesterday. 아, 예전에는 그렇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줄 알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야. 아, 그게 내가 외면했고 애써 눈감았던 거 아닌가. 그냥 그것들이 다 여기에 그대로 스테이. 아, 요거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고칠게요. 스테이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서든히 갑작스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서든 어택 전방 수류탄. 예, 갑자기 수류탄처럼 날아든 거죠. I'm not, 이거 할프, 이 L 발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예, 묵음이시고요. 그래서 I'm not half, 도로롱, 도로라리로리로롱, 이 하프, 예, the man I used to be.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I used to be 내 예전에 내가 평상시 옛날에 그렇게 왔던 거하고에 보 받아 보아 봐그 보면은 하프맨 하프더맨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 절반도 안 됐다. I'm not half the man.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모질이었다. 모자란 사람이 됐다. 예전에보다 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나는 아 이제 내 모든 마음의 고통 없어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위축되는 것들 보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렇게 작아진 사람이 된것 같다. 아뭐 그렇다네요. 그렇다고 나오 이거 이제 네이버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어떻게 이거를 그냥 오락으로 즐기자고요. 자,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예, 여기 over me. 그래서 거기에는 shadow boxing.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내 주먹이 바람을 가르치는 그런 소리야. Shadow box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자를 이렇게 가상의 그림자를 이렇게 해놓고 앞에 가상의 타이 쓰는 거야. 내가 섀도우 복싱은 무료니까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There's a shadow. 거기에는 어떤 짙은 그림자가 있다. Hanging over me.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나를 뛰어넘는 어떤 행오버 덮어버려 뒤덮는. 그러니까 거기에 짙은 그림자가 날 지금 덮쳤어. 그래서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ver me. 느낌 좋은 문장이죠. Over me. 예, 그랬다는 얘기죠.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그래서 다 지나갔던 과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제가 갑자기 다시 돌아왔어. 타임머신, 노이즈만 박사님의 도움 없이도 타임머신 타고 과거가 가버렸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과거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과거가 와버렸어. 내가 능동적으로 과거로 간게 아니라 나는 그 과거 싫었는데 그 과거가 다시 와버렸어. 나를 그냥 제껴본 단계. 예, 그래서 Oh, yesterday came suddenly. 아, 옛날 예전이 갑자기 날 덮쳤어. Came. 갑자기 와버렸어. 그래서 지난 날이 어느새 나한테 다시 찾아왔다 이거죠.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아, 자, why she had to go? have to죠. 뭐 해야 한다. go 해야 되는데 왜그고 여자가 떠나야 가야만은 떠나 보면 알기다. 이남희 선생의 울고 싶어라. I wanna to cry. 그래서 왜 그녀가 가야 되는지 I don't know. she wouldn't say. 난 모르겠고 고년 아니 그 여정 그녀도 would not say.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왜 그녀가 떠나야 되는지 나도 모르고 그 여자도 얘기 안 해줄 것 같아. 통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뭐 예전에 그 괴로웠던 게 이게 이제 조증,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녀가 떠나서 그때 괴로웠는데 그게 이제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고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갑자기 예를 들어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포도블록 사이로 싹 굴러가는 거볼때아저 가을 7년 전그 가을 낙엽하고 닮았는데 그러면서 7년 전 그때 해수기 생각나고 연지 생각나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아 she don't say 말좀 해주고 가지. 네 액취 액취증이 너무 심했다 뭐 이런 거. 혀에 백태는 언제 클 거래? 이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거 의과적인 조치하면 되잖아. 근데 얘기를 안 해주고 갔어. 그래서 I said something wrong. 난 말했잖아.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성급한 마음에 나는 너를 만나서. 김건모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죠, 가사죠. I said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네 애인이 딴놈 만나고 있던데, 거기서 이제 꼰질러주는 친구가 나오죠. 그런 건 봐도 모르는 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내 눈에 걸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 이제 부부끼리 많이 하잖아요. 알면 좋을 게 없고, 또 부부간에는 뭐, 믿어야지. 또, 응? 나가면 뭐내 남자 내 여자 아니다 이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아 집에서 일단은 회사를 가더라도 나가면 내 남자 내 여자 아닌 걸로 생각해야 안 편하다는데 어쨌든 I said something wrong. 아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요거 한참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어쨌든 Now I long for yesterday. 지금은 long for yesterday. 이게 long이 이제 길다. 이게 또 있지만 뭐 long 기다리다 뭐그저 그리워다가 있나 봐. 여기에는 이제 그리워다로 나와 있네. Now I long for yesterday. 그때를 오히려 또좀 그리워하게 되네요. 그때 헤어질 땐 힘들었고,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때도, 그 당시를 또 이렇게 좀, 몰라, 나 영어 안 해, 씨. 됐어, 그냥 가.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자, 여기서 에, 이 청아한 음성 들리시나요? 그, 뭐랄까, 지금 잘 따라오시는 여성분이 노래를 정말 잘해요. 아주 정말 잘해요. 근데 한 과목에 너무 치중해요. 가요에만 치중해. 그래서 연유를 물어봤더니 팝송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배경인 건 알겠는데 잘못 읽겠어. 내가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여자는 아니. 오빠 됐거든.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뭐 오해하지 말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응? Yesterday 내일인 거 안다고. 그렇지만 내가 빨리 읽질 못해. 그래서 팝송을 좀 나도 팝송도 멋지게 부르고 싶은데 그걸 못 읽고 있다. 이런 고민의 출발점이었던 그분이 지금 뒤에서 따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 옆에서 응원차 이탈 몇번 해주면서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She wouldn't say I.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t's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여기 이제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사랑은 to game to play. play 하기에 쉬운 게임 같았었다. 옛날에 나야 사랑 자신 있어. 아유, 남들 지지고 뽑고 뭐 결혼 전에는 자기만 있으면 돼. 그래도 결혼 후에는 뭐 너만 없으면 돼.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어. Love is such an easy game to play라고. 게임하기 쉬운 게임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now 항상 후회를 하고 이제 now 나오면 지금 now나 빼고는 이렇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문장이 따라오죠. 하지만 지금은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쪼발림에 어디 숨고 싶다 이거죠. 나는 숨을 곳이 숨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랬었지. 옛날에 그렇게 자신에서 자만 나의 자만심을 지금 망가진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사랑에 실패를 하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괴로움도 잊은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보도블록 굴르는 3번, 7번 그 낙엽 때문에 다시 떠오르면서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랑을 러버 서진 이즈 게임 투 플레이라고 했었던 건 잘못한 거였구나. 쪼발림에 어디 숨을 곳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사랑 어렵더라 이런 거죠.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넘다 힘들다. 이런 노래가 있죠. Oh, I believe in yesterday. 그래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으로. 예, 이런 거고요.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tay. 자, 영어를 못 읽는다는 그녀였습니다. Why she cannot read the English? 예, 그녀는 왜 영어를 못 읽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잘 읽고 있죠? 여기를 읽는 척하고 있지만 이 밑에 읽는 거죠.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이렇게 발음 좀 버터칠, 빠다칠 한두방 매겨주고 하면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요거를 보고 이제 이걸 외웠던 걸 가지고, 왜냐면 몇번 입에 배버리면 요거 읽거든요. 우리 가든지 뭐 야유회에서 우리 이거 노래방 기계 딱 트는 순간 요거 있는 기억 저편에서 요거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예, 그녀가 말해주지 않을 거고. I said something wrong now. 옛날에 진짜 Golden Pops, 또 Old Pop. 예, 여기는 정말 가사 하기는 물론 가사 이렇게 시처럼 영롱한 가사 짓기 어렵지만. 조금 유리했던 건 앞뒤가 너무 같아. 중간에 조금 바꿔주고 1절 2절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노래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 코너를 해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Love was such an easy kick. 예, 이거 똑같잖아. 지금 앞으로 지금 땡긴 건데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 앞에 이런 거가 좀 이런 것만 외우면 이 노래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다 같이 해보실까요? There's a 아니 받았어라고 한거 아니니까 받아 쓰지 마시고 그냥 There's a 됐어 이런 것처럼 됐어 shadow shut up 이런 것처럼 됐어 shut up hanging over me 이런 느낌으로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Hanging over me 요거는 쉬우니까 There's a shadow 이렇게 요거만 There's a shadow.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자, 눈 가려봐요. 눈 감고. 자, 아까 우리가 외운 문장 뭐라고요?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다시 한번 시작.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요것만 하면 뭐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이런 건 쉬운 거 같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있다. Now it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 이거 stay로 제발 바꿔서 보세요. 그냥 예. Now it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 요거 두 개. Now it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 Now it looks as though. Now it looks as though they. Today. 이게 yesterday지만 여기 도데이가 나오네요. Today. 예. Now it looks as 이렇게 외우면 되지. Yesterday라는 노래엔 도데이라는 것도 있다. Yesterday, 도데이. 예. 그렇지만 이제 데이 그들 할때 데이예요. Now it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 요거 하고 요거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요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인다. Now looks as though they here to stay가 here to stay가 그래서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엄따나요. 그죠? Long for yesterday 쉽고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이런 건 쉽고요. 그 다음 다 겹치고 또 노래가 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놀라운 거죠. 그거를 다 연주하고 같아 혼자 녹음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Love Was Such an Easy Game 이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핵심 센텐스라고 하죠. 이 노래는 내가 철부지 시절에 러브 사랑은 플레이 하기 쉬운 게임 같아 생각했었는데 그녀를 만나서 과묵한 그녀에서 떠나는 이유도 얘기 안 해줬고 사랑한다는 소리도 잘안 해주고 떠난 그녀 같은데 어쨌든 과묵한 그녀를 만나서 사랑의 쓴맛 단맛 뜨은 맛을 보고 이제 후회한다. 그래서 다 잊고 지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때가 떠오르고 거의 과거가 came suddenly 갑자기 온 것처럼 과거가 왔어. 내가 돌아간 게 아니라 과거가 와버린 것 같은 그런. 예, 후회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노래죠. 자, Now I need a place to hide the 예, 그래서 가장 또 이제 마무리로 본다면 아, 나 쪼발쪼발쪼발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숨을 곳이 필요해, 도망칠 곳이 필요해, 뭐 이런 거죠. 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예, 이거 계속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이런 거는 쉬우니까 뒤에를 가본다면 Lover Such an Easy Game to Play 이것도 Lover Such an Invention 아니고 Lover Such an이에요. 자, 그 다음에 Invention하고 너무 거리가 먼 드립 아니었냐? 미안합니다. 무리수. 자, 나와 니더 나와 니 아우 좋네. You and I 같은. 예, 나와 니더 Place to Hide Away 이것도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눈빛 보내봐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Please, 자, 여기 목소리 나까지 들으셨죠? 이 여성이 지금 이걸 어렵지 않게 합니다. Now I need a place to hide. 제가 놀래서 웃은 거예요. 어우, 요점이 이렇게 잘 읽나. 근데 시선을 봤더니 여기에만 예, 눈동자가 꽂혀 있더라고. 여긴 절대 보지 않아. In the w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잠깐만, 누가 지금 휘파람 부는 놈이 있었는데 아까 자던 놈, 응? 스토브 같은데? Yesterday. 에 휘파람 부네요. 자다 깨서 열심히 이제 협찬 협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휘파람 연주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반주였는데 어쩐지 흥이 더 그때 폭발하더라고요.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휘파람 불려.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t yesterday. 입술에 쥐날 정도로 부는 성의가 보여서 수업 중에 졸았던 건 I forget it 잊기로 하겠어요. 오케이, 박수. 자, 이거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자, 시작. 좋아요만 누르셔도 되는데. 예. 구독하기까지요. 누르시면 당신은 천재. 자다가 일어나서 휘파람 분 녀석이에요. 스톱. 이미 구독하기 하신 분은 더더욱 천재. 예, 이분이 영어로 팝송 이렇게 한글 팝송 해주면 나 좋을 것 같아 하셨던 분입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부탁. 부탁. 고맙습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듭니다.